앞으로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계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은 회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즉 한가구의 구성원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계정 공유 방침을 공지했습니다. 새 방침에 따라 넷플릭스 회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계정 공유 제한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데 회원과 같은 가구에서 살지 않는 외부 이용자나 외부 디바이스가 넷플릭스 계정에 접근할 경우 안내 메시지가 표시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가입 때 동의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IP 주소, 디바이스 아이디, 계정 활동 등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회원과 같은 가구에 사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넷플릭스뿐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도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 다른 OTT 업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